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음악은 요 아래 링크 걸어놨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창 하나 열고 들으시면서 저희 얘기 들으셔도 좋습니다. 처음 얘기할 음악은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 60년대 중반. 65년 오케이. 녹음이더라고요. 60년대 중반에 나온 음악인데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가 90년대 중반 들어서 폭스바겐 광고로 CF 음악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딴 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광고로 썼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BGM으로도 쓰였더라고요. 아, 얼마 전에? 예예예. 예.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음악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그 익숙한 음악이에요. 그렇죠. 뭐 재즈라기보다는 팝에 가까운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김 감독은 이 음악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재즈 가수라기보다는 그냥 들리는 걸로 들었고 아까 그 광고의 음악으로 쓰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감독 때 외국 TV CF들을 이렇게 서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하셨던 폭스바겐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바나나 리퍼블릭인가 갭 광고에 옷 광고에 이렇게 흑인 모델들이 막 춤추는 배경음악으로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불현듯 났고 그리고 그렇죠. 예. 저는 왜 이 니나 시몬 얘기를 갖다가 꺼냈냐면은 가사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재즈 정신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그 니나 시몬의 그 이렇게 인생 사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제가 한 20년 이렇게 풀지 못한 수수께끼 숙제가 하나 있는데 개인적인 그걸 니나 시몬이 필링 굿으로 풀어줬어요. 그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 자유롭다. 그러니까 무대에 서면 자기는 정말 자유를 느낀다. 노래 가사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 그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내 마음 어떤지 아니 난 자유야. 뭐 삼라만상들아. 그치, 뭐, 내 마음 아니?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도대체 자유라는 게 뭐냐? 자유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다큐멘터리에서 니나 시몬이 하는 얘기가 두려움 없는 게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게 자유다. 카잔차키스 그 히라빈 졸바 쓴 카잔차키스 묘비명을 갖다가 이렇게 자주 다 모아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카잔차키스 묘비명이 짧아요. 세 줄로 딱 된 건데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 나는 두려운 것이 없다. 나는 자유다. 이렇게 됐는데 아주 멋있어. 세 문장이 다 멋있는데 도대체 이 문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 하고 풀리지 않았어 나는. 지금 이제 그 의미를 알겠는데 그 니나 시몬 덕에 난 이해를 했는데 두려움이라는 게 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잃어버릴 거라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커요. 아 그리고 대부분의 두려움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라질까 봐. 거기서 두려움이 시작되거든. 그렇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 세상 두려운 게 없다고. 하다못해 내 목숨이 두렵지 않다. 난 목숨도 두렵지 않다. 이러면 뭐 아무도 건들지 못하니까 그 사람. 그래서 나는 그 니나 시몬의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내 한 20년 된 수수께끼를 갖다가 풀었어요. 그래서 야, 내 정말 이 필링 곳 들으면서 이게 그 뭔가 이상한 게 이렇게 쭉 이렇게 확 치고 들어와. 그 치고 들어온 그 감정을 가득 잡아 이해했어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 말씀하시니까 기억나고 생각나는 게 니나 시몬의 삶이 되게 유명하고 성공한 가수이긴 했지만 어려서 가난했고 주위의 도움으로 줄리아드까지 들어가고 음악을 시작했고 근데 엄연히 존재했던 그 흑인 차별에 대한 그런 거 어려서부터 쌓여져 왔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폭력적이고 학
확대하고 점점 유명해지기는 하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고 그래서 고국을 떠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그 삶이 바탕이 되고 이 곡을 딱 들으면 아 그냥 가사 내용만 보면 되게 희망적인 내용 같은데 이 분이 노래하는 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비장함이 좀 있는 것 비장함이 같아서 있죠. 그게 전달이 되면 이 곡 듣는 어떤 느낌이 그렇지. 더 살지 않을까 김 감독 얘기 바로 그 네. 니나 시몬의 삶이 자기는 무대에서면 자유롭대 근데 왜 자유롭냐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가장 큰 거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지 사실 그랬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경찰관 출신이라고 하던데 잘생기긴 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 자기 와이프를 꼼짝 못하게 네, 하고 돈 벌게 돌리고 계속 바깥으로는 네. 아주 그 금질 좋은 부부처럼 예. 그렇게 보이게 하고 집안에 있을 땐 때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 니나 시몬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정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가수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지 뭐 그렇죠. 아, 찾아보시면 다 아는데 인종차별 흑인차별 문제를 그걸로 그 삶이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니나 시몬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줄리어드보다 더 유명한 음악대학 음악학교가 있는데 거길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저들은 떨어졌어요 주변에서 충분히 될 예. 거로 알았었는데 흑인이어서 그래서 흑인이어서 그랬다는 얘기가 많고 네. 니나 시몬은 그렇게 또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런 그 흑인 문제에 굉장히 그 앞장섰어요 니나 시몬이 그래서 킹 목사님이 아 되게 유명한 흑인 해방을 위한 그 집회가 열릴 때면은 그 노래로 문을 열어준 게 니나 시몬이에요. 그래서 그 레코드 회사에서도 기피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대에서도 기피 당하고 그래갖고선 개인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받았는데도 그런 시위 현장에 쫓아가가지고선 앞서서 노래 부르는 그런 가수. 그러니까 이 가수 니나 시몬 보면은 사실 저 이은미가 이렇게 겹쳐서요. 이은미도 대자부처럼. 내가 이렇게 딱 봐도 이은미도 아주 그 굉장히 많이 그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했는데 집회 때만 되면은 등장해가지고선 맨 앞에서 노래 부르고. 그런 가수들이 계시죠. 뭐 이승환 씨나. 그렇죠 이승환도 이은미 씨. 그 이 필링 곡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내가 좀 막 힘들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이럴 때 이 음악을 들으면 정말 그 노래가 니나 시몬의 보컬이 힘내라 힘내라 야 한번 차고 나가 차고 나갈 수 있어 하여튼 그런 느낌을 주는 노래가 제가 아주 즐겨 듣는 보컬 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니나 시몬. 그리고 이분 목소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돌출도 와 이건 뭐 이렇게 그때 같이 활동했던 재즈 여 가수들 뭐 더 선배인 빌리 할리데이나 엘라 피츠제럴드나 사라 본이나 다 아름답고 그런 사랑 이야기들 이런 거 하는데 이분은 노래 메시지도 담고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음색이나 이런 거가 확 잡아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그거가 나오면서 그런 어떤 불만이나 사회에 대한 게 나오면서 그게 더 도와주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니나 시몬 필링굿 하자고 하고선 나중에 김 감독이 나한테 문자 하나 보냈잖아요. 네. I love 포기인가? 들어보라고. 예, 그 곡이 있는 그 첫 앨범에 I love 포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곡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곡이 He Needs Me라고 예. 그걸 왜 한번 그 필링굿과 함께 그걸 들어보자고 했냐면 필링굿을 부를 때쯤이면 이분이 이미 흑인 저항 운동에 완벽하게 가담하고 그렇지. 말하자면은 이제 아티스트가 좀 이제 자기 그 색깔이 생긴 거죠. 정치적인 색깔도 생긴 거죠. 근데 그 전에 제 첫 앨범에는 이분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20대 중반에 초반에 자기가 가수로서 처음 데뷔했을 때 그 앨범은 어떤 건가? 여기에는 뭐 그건 목소리가 뭐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지만 그 나긋나긋한 사랑 이야기 거기에 피아노 반주 그
그 음악을 시작하는 느낌으로서의 되게 이렇게 소박하고 그런 어떤 소녀 같은 니나 시몬이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필링굿을 할 때쯤이면은 흑인 저항 운동도 이만저만 센 게 아니었잖아요. 그분은 그 보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비폭력주의가 아니고 말콤 엑스 같이 말콤 엑스지 말콤 엑스 폭력으로라도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 이런 데까지 간 분이었으니까 그 필링 굿 앨범 자켓 사진인가 저전 네. 아니 그때쯤 이렇게 보면 니나 시몬 사진을 보면 사자의 사자 느낌이 네, 약간 도끼가 있는 사자처럼 보이는 게 근데 그 제가 비교해서 들어보자고 했던 He Needs Me라는 곡이 있는 첫 앨범은 보면은 센트럴 파크 같은 데서 여러 다섯이 이렇게 공원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냥 소녀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시대가 사람을 여기서 여기로 바뀌게 하는구나. 뭐 노래가 완전히 이렇게 변별력 있게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 중간 초반과 중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도 조금 보이고 그거를 같이 들으면 가수에 대한 그 이해도도 높아지고 노래도 조금 더 다르게 들리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그 감독 때문에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I love you 폭이 들어있는 거기서 He needs me. 이걸 들어보라고 그랬는데 I love 포기는 저기 포겐베스에 들어간 삽입곡이야. 그렇죠. 그리고 니나 시몬이 유일한 빌보드 차트에 올린 곡이에요. 그죠?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썸머타임이 들어있는 그 포기와 베스에 같이 삽입됐었던 곡이라는 건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이분이 되게 개성 있게 자기 음악을 한 것 같아요. 원래 클래식으로 시작했고 무슨 피아노, 예, 배가 그리고 노래 이렇게 쭉 하시는 거 보면 음악이 재즈, 가스펠, 뭐 R&B, 블루스 그러니까 그만큼 폭이 넓다는 건데 다시 필링군 얘기로 돌아가면은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노래가 처음에 보컬로 시작하죠. 그렇지 반주 없이 그냥 보이스로만 시작하잖아요. 예. 마치 시를 읽듯이 아까 처음에 대단해. 우리가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하늘에 이렇게 하늘에 그러니까 떠 있는 해야 넌 알고 있니 지적 있는 새야 이 불어오는 바람 너는 내 기분 알까 알 거야 뭐 알까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새로운 새벽이야 하루야 그리고 인생이야 나 기분이 되게 좋아 하는 그 그거를 보컬로 시작했다가 이제 반주들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탁 들어갈 때 그 임팩트가 있고 그런 면 때문에 그 사람의 음색과 함께 그래서 광고 음악도 그렇게 많이 쓰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광고 제가 광고 만들면서도 그런 BGM을 쓸 수 있다면 저작권 요구가 문제지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다면 그 그림이나 메시지가 훨씬 강해지니까 그러지 않았나. 니나 시몬 목소리와 가사 내용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Freedom is mine. 중간에 그렇죠. 나 자유롭거든. 난 자유거든. 그 자유라는 거. 그리고 자유라는 게 저게 왜 대뚱 맞은 소리야? 하는데 니나 시몬이 다큐멘터리에서 자기 입으로 자유라는 게 뭔지 알아? 두려움 없는 게 자유야. 라고 딱 도장을 찍더라고. 아 그때 자부지간 나는 그 니나 시몬한테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그 한 곡 당연히 어떤 음악을 그렇게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공부하고 듣지 않는데 그런 옆에 이야기들이 들리거나 보아지면 그 음악이 다르게 들리고 그것도 음악 듣는 재미인 것 같아요. 아 재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음악들 그러니까 뭘 좋아할 때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사람 모든 게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어디 한 부분이 좋아서 사실 다른 건 뭐 다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재즈도 마찬가지예요. 재판명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참 좋아하는 그 재즈 아티스트인데 사실 그 아티스트 거 두세 곡밖에 몰라요. 다른 거 듣지도 않아. 뭐 들어봐야 될 앨범이 정말 많은데 근데 내 지루는 뭐냐면 오케이 그 아는데
난 요 두세 곡만으로도 충분히 그 아티스트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 누굴 갖다 좋아하면 그걸 갖다 전곡을 다 그거 좋죠 물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곡만 들어도 충분히 그 아티스트를 이해하고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볼 때 남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걸 왜 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만큼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지식에 대한 것보다 난 이게 되게 좋아.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지 않겠어요? 하고 이렇게 넌지시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니나 시몬이라는 가수를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Feeling Good 하고 또 여러 가지 곡들이 있는데 들어보시고 그 사람의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은 대충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고 그걸로 시작하기에 Feeling Good은 너무나 좋은 입문곡으로 네. 좋죠. 니나 시몬을 아는데 사실 광고에 음악을 쓸 때 광고는 사람한테 한 몇 초 내에 꽂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 흔들어이지. 예, 예. 그 설득 이전에 일단 오 하는 그치. 거가 있어야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그걸로 Feeling Good은 네. 또 마침 이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보컬로 시작하셨다가 바바바바밤 하면서 같이 시작할 때 느낌은 그거는 아, 이제 뭐 말로 그렇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주목도와 맛이 생기니까 Feeling Good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여타의 가수들한테 없었던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분의 인생까지 이렇게 듣고 보면은 아, 이 노래 근데 노래는 노래 나름대로 들어도 그냥 되게 좋은 곡이니까 니나 시몬한테 나는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이곳 이 그 필링 곳을 갖다가 아, 얘기를 시작했는데 하여튼 욕심이 모든 거를 모든 문제를 갖다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없앨 수는 없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갖다가 줄이면 욕심을 줄이면 그만큼 두려움은 없어지고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면 세상을 더 자유롭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난 다들 이런 교훈을 얻었어. 니나 시몬한테. 감사드려요. 니나 시몬. 돌아가셨지만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Feeling Good 소개해드렸는데 자우지한 이거 좀 답답하고 뭔가 좀 기분이 좀 꿀꿀하다. 이럴 때 볼륨 좀 키워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위로받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